안녕하세요. 완도수산입니다. 오늘도 배가 좀 들어와서 저희가 가자미를 경매를 받았습니다.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. 저희가 오늘도 많이 샀는데 더 많은 분들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경매 받은 가자미는 10미터짜리 한 상자에 10마리가 들어가 있는 큰 사이즈의 가자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봐도 좀 큰 사이즈로 보이죠? 네, 아마 이쪽 가자미 약간 더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비교해봐 드릴게요. 큰 사이즈도. 와, 큰 사이즈는 아까 보셨던 것보다 엄청 큽니다. 이렇게 한 상자에도 한쪽은 약간 크고요. 한쪽은 작은 게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. 굉장히 큰 사이즈, 1kg가 넘는 그 가자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큰 사이즈 가자미 사시면 살이 이렇게 튀겨주셔도 하얗게 흰살 생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 밥 주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희 집 애들도 정말 좋아하는 생선이기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자미로 요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봄철에 특히나 또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. 그리고 이제 15마리가 들어가 있는 15미 통치도 공매를 받았습니다. 이 사이즈면은 한 600에서 700g, 뭐 800g도 나갈 수 있고요. 그 사이즈인데 아마 집에서 드시기에는 후라이팬에 딱 괜찮을 거예요. 이렇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기 때문에 통치로 말려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집에서 어떻게 말리냐고요? 선풍기 있으시면은 선풍기로 하루 정도 말리셔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야 구웠을 때 부서지지도 않고요. 저는 굽는 것보다 약간 푹 쪄서 먹긴 하거든요. 네, 여러분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맛있는 방법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오늘 준비한 가자미하고 통치 보여드렸고요. 또 드시고 싶은 생선이 있으시면 저희들에 미리 예약을 해주세요. 그러면 나올 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좋아요,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